맞으며 빛나는 수행자 길을 가요. Good morning, happy people. Happy 만다라 토크쇼의 동희스님. 스님, 내가 요새 저 스님이 그 보내시는 인공 운명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니까 사람의 운명도 인공적으로 좀 뭐가 될까요? 아니, 예. 아, 여러분들, 스님 예. 요즘 인공 운명 예. 창시자가 돼서 바쁩니다. 예. 근데 사실 부처님 말씀은 이 모든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우주도 창조하는 건데 운명이야말로 사람이 만든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깊은 우주의 비밀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바깥에 의존을 해서 정해진 걸 숙명을 따라서 타고난 그 사주팔자는 사실 업의 모습이거든요. 그 업을 어떻게 닦아나가느냐가 이제 인공운명이고 자신이 만드는 게 팔자인 거죠. 아니 근데 보통 어른들 말씀이 네. 다른 거 다 속여도 팔자는 못 속인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괜히 하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흐름이 네. 뭐 강아지가 고양이가 되고 뭐 사람이 네. 사자가 되고 그렇게 숙명이 바뀌지는 않지만 네. 사람이 살면서 자기의 울로 그러니까 길을 닦아가지고 막 울퉁불퉁했던 돌 자갈길이 아스팔트 길을 닦아서 만들고 그리고 좀 아직 부딪혀서 깨질 게 약간의 멍이 들고 네. 또 이제 길도 지금은 이제 막 하늘길까지 막 열려서 다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러면 60년도에 음력 10월에 며칠 생에 저하고 똑같은 사주팔자인 사람도 만나봤는데 그럼 다 중이 됐을까요? 아니더라고요. 그건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더군다나 쌍둥이다. 쌍둥이면 한 분을 어떤 분이 저한테 사주를 보러 오신 분이 있어요, 전에. 근데, 딸의 사주를 가져왔는데, 두 번째 또 와서 또 묻는데요. 그때하고 뭔가 달라.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전번에 나한테 얘기했던 생년월일이 같냐고 그랬으니까, 같다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그게 아니고 따르게 내가 느낌이 나서 물어봤더니 그제서야 스님을 이제 시험해 보려고 그랬나 봐. 쌍둥이입니다. 그런 거예요. 같은 시각에 태어난 쌍둥이 있는데 한 아이는 잘 살고 한 아이는 소아마비가 되고 평생 병치레를 하면서 살아요. 이제 나올 때 이제 역순이 있고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그 운명적으로 뭐 명리학이다, 주역이다, 월영도다 할 것 없이 일반적인 철학이나 이런 거는 사실 제가 출가하기 전에 이미 그런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야말로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 나서는 어머 이거구나.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거에 중점 찾아다니지 말고 불법 안에 다 있다고 하셨구나. 그래서 인공이라는 말은 자연적이가 아니고 어떤 다시 재조제된다는 그렇지. 말이잖아요. 사람들이 그 말을 과연 믿을까? 된다고 생각을 저는 저더러 사람들이 예, 예. 시크릿의 예. 주인공이라 하는데 네. 스님 너무 쉽다는데 쉬운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노력하는 방향과 방법 부처님 우리 이미 내 안에 부처가 살고 있잖아. 부처 문을 열고서 바른 노력을 하는데 제가 쉽지는 않지만 그 쉬운 법을 사람들이 어머 스님은 아주 뭐지 한마디로 표현하면 스님은 용건만 간단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럼 84,000 그 방대한 법을 함축 함축해서 여섯 글자 하면 옴마니 반매옴이자 한 글자로 줄이면 옴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동희 스님이 옴과 여러분들의 운명을 재구성 연결을 해서 우주의 근본 자리와 부처님과 연결을 해서 운명을 다시 만든다. 재구성. 스님이 지금 말씀 다시 이제 잘 들으니까 꼭 뭐 인공이라 해가지고 어떤 뭐 잠깐보다도 다시 마음을 다시 잘 먹어가지고 강력하게 하면 이 운명을 재구성해가지고
잘 사는 거예요? 말이 맞나요? 맞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보면은 뭐 사주 보면은 뭐 뭐가 잘못됐어. 뭐지 목화토금수 뭐 뭐지 지수 아픈 공이 모자라고 뭐 넘치고 십성을 보면 뭐 뭐가 뭐 있어서 잘 살고 못 살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걸 해석을 하고 그런 거에 또 이제 얘기를 듣고 해요. 물론 저도 보면 어느 때 좋고 어느 때 뭐 대충 흐름은 가지만 우리가 운명은 만드는 것이고 바꾸는 것이다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성불이라는 것도 그래요. 인간을 바꾸는 거예요. 부처님 법은 대우주는 전도망상 바꾸는 법이 바로 부자도 되고 부처도 되고 운명을 만드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운명에서 조금 노력해서 잘 사는 거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불법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고 수행이라는 것은 바꾸는 법이 부처님 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명은 만드는 것이다. 누가? 내가. 모두 자기가 만드는 것이어서 판부터 바꿉니다. 누구하고 같이? 이제 동의 스님과 함께 아, 하면 그러면은 쉽고 편하게 갑니다. 운명. 한마디로 말해서 다시 만든다 이거죠, 나를. 그러니까 다시 여태까지 살아온 나를 좀 다시 만들어. 근데 만드는 방법을 모르는데 네, 제가 수행하면서 만들어 봤더니 돼요. 네. 어떻게 북두칠성 있잖아요. 네. 우주의 중심 북두칠성 강력한 옴의 빛을 받아 가지고 그 옴과 연결을 해 줘요. 아니 그냥 힘들다고 그냥 사는 것보다 이왕이면 구체적으로 해서 되는 걸로 만들어 놓고 판을 바꿔 놓고 진자리 마른 자리 마른 자리로 바꿔 놓고 노력을 해야지 되지가 않는 계속 물에 빠지는 진창에서 그러면 운명이 나쁘다고 결혼을 못한다고 어? 뭐 아프다고 거기에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불법에 부처님의 제1 십여시에서 제1이 뭐야 국토 고르기 여시상 어느 국토에서 할 것인가 처음부터 되는 자리에서 하는 거지 대한민국 어디에서 홍천 어디에서 열애사에서 합니다 동희 스님이 우리의 새롭게 빛나는 운명 만들기 인공 운명 예, 예. 멋있잖아 다시 그치?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저도 내일서부터 다시 내 운명을 만들어야 돼 그럼 네. 멋있잖아 우리 부처님 네. 공부하면서 이제 진짜 네. 멋있게 해보자 그죠? 예 I love you 해피스